안녕하세요. 시네TV입니다. 오늘도 시네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재산 중에 지적 자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지식, 창의적인 생각, 업무에 대한 노하우, 디자인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것들은 눈으로 당장 볼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무형 자산이지만 사라지지 않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지만 지적 자산은 누군가가 무력으로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양이 줄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더 값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지적 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진정한 부자. 아주 큰배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배에는 랍비 한 사람과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타고 있었지요. 부자들은 서로 자기 재산을 자랑하기 바빴답니다. 난 보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난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오. 나는 돈이 아주 많소. 라피는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에게는 무슨 재산이 있소? 한 부자가 라피에게 물었어요. 지금은 보여줄 수 없지만 훌륭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오. 부자들은 랍비를 비웃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재산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때 해적들이 나타났어요. 해적들은 부자들과 랍비를 꽁꽁 묶었지요. 그리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몽땅 빼앗아 갔답니다. 부자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해적들은 빼앗은 물건을 몽땅 가지고 금세 사라졌어요. 배는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어느 항구에 다다랐지요. 항구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빈털터리가 된 부자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걸어 나왔는데, 라삐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라삐에게 물었습니다. 라삐님은 해적들에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라삐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은 빼앗아 갈수 없답니다. 모두 머릿속에 있거든요. 머릿속에 재산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지요? 바로 지식이라는 재산입니다. 지식은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는 지식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궁금해했지요. 오, 랍비님, 우리에게도 지식을 쌓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날부터 랍비는 사람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랍비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지요. 길가에는 거지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다가 랍비에게 달려왔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거지들은 랍비와 같은 배에 탔던 부자들이었어요. 거지들은 무릎을 꿇고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랍비님, 당신 말이 모두 옳았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거지들은 그제야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깨달은 겁니다. 거지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혜로우신 랍비님, 우리도 지식을 얻도록 배우겠습니다. 부디 가르쳐 주세요. 랍비는 거지들을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배우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지들은 모두 랍비의 제자가 되었어요. 진짜 부자가 되려고 말입니다. 진짜 부자는 재산이나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랍비는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재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평화로운 가정. 옛날 메이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메이어는 설교를 아주 잘했지요. 그래서 금요일 밤마다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갓 결혼한 부인도 있었어요. 부인은 메이어의 설교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설교도 끝까지 다 들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부인은 메이어의 설교를 끝까지 다 듣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남편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부인을 보자마자 막 화를 냈어요. 내일이 안식일이요. 안식일 음식도 만들지 않고 도대체 어디를 다녀오는 거요?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부인의 말을 듣고 남편은 더욱 화를 냈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모두 그 랍비 때문이군. 남편은 문 앞을 가로막고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 랍비 얼굴에 침을 뱉기 전까지 이 집안에 한 발도 들여놓지 마시오. 남편이 버럭 화를 내자 부인은 할 수 없이 집을 나섰어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거리를 걸었지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랍비님 얼굴에 침을 뱉으라니.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둠 속에 서 있는 교회를 보니 더욱 눈물이 났지요. 결국 부인은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화를 풀 때까지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렴. 친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부인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메이어도 들었습니다. 모두 내 탓이야.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메이어는 한 집안의 행복을 자기가 깨뜨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인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메이어는 부인을 불렀어요. 부인은 어리둥절해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요. 메이어는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지금 눈이 무척 아픕니다. 눈이 아플 때는 침으로 씻는 게 좋다고 하니 내 눈에 침을 좀 뱉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인은 잠깐 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메이어의 눈에 침을 뱉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펄쩍 뛰었지요. 선생님은 이름난 랍비이십니다. 그런데 얼굴에 침을 뱉게 하시다니요. 메이어는 빙긋이 웃으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집안의 행복을 다시 찾아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 심한 일도 할 수 있다네. 랍비의 바람대로 부인은 다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정직한 사람. 어린 아들과 단둘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주머니는 가게에서 옷을 한 벌 샀지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옷 주머니에 보석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들에게 반지를 어떻게 얻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반지를 가져가야 할지 돌려주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했지요. 아주머니는 아들과 함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어요.
어느 가난한 랍비가 나무 장사를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 도시까지 가서 팔았지요. 랍비는 걸어다니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당나귀를 사기로 했습니다. 랍비는 장에서 당나귀를 한 마리 샀어요. 당나귀를 타고 다닐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지요. 랍비는 집으로 가는 길에 냇물에서 당나귀를 씻기기로 했습니다. 랍비가 당나귀를 씻기는데 무엇인가 당나귀 귀에서 튀어나와 냇물에 첨벙하고 빠졌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였어요. 놀란 랍비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자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더 이상 나무 장사를 하지 않으셔도 되니 정말 기쁩니다. 이제 저희를 가르치는 일만 하십시오. 하지만 랍비는 제자들에게 당장 다이아몬드를 상인에게 돌려주고 오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지요. 선생님이 산 당나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사지는 않았네. 내가 산 것만 갖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제자들은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려고 당나귀를 판 상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상인은 다이아몬드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나귀를 팔았을 뿐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당나귀 몸에서 나온 것이니 돌려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상인에게 랍비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닙니다. 랍비께서는 자기가 사지 않은 물건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다이아몬드를 받으시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아주머니는 당장 반지를 돌려주려고 랍비의 집에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랍비는 막 떠나려는 아주머니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지요. 반지를 돌려줄 때 꼭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돼지의 결혼. 옛날 옛날 언젠가 가난한 데다가 자식 하나 없는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에게는 돼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돼지는 보통 돼지가 아니었지요. 물동이를 주둥이로 물고 가서 물을 길어 집으로 가져왔어요.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지요. 한마디로 살림을 아주 잘했답니다. 어느 날 돼지는 숲속 시내로 빨래를 하러 갔어요. 마침 숲으로 사냥을 나온 왕자가 돼지를 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돼지는 물가에 오더니 돼지 가죽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소녀로 변하지 뭐예요? 세상에 얼마나 어여쁜지 아름다운 광채가 산 너머 멀리멀리 퍼져 나가는 것 같았지요. 왕자는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아름다운 두 눈이며 고운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소녀는 빨래를 빤 다음 다시 돼지 가죽을 뒤집어 쓰고 뒤뚱뒤뚱 집으로 걸어갔답니다. 왕자는 당연히 돼지의 뒤를 따라갔지요. 그러고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주인 남자에게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나리가 하룻밤 묵을 만큼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나리가 주무실 만한 침대도 없는걸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가난한 농부랍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먹을 음식과 제가 잘 침대는 가져올 테니까요. 왕자는 정말로 밤새 그곳에서 묵었어요. 내심 돼지를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주인 남자가 와서 누우라고 청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지요.
다음 날 아침 왕자는 농부에게 금화 열량을 줄 테니 돼지를 팔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이 돼지는 팔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는 걸요. 돼지가 없으면 우리는 어찌 살라고요? 그러자 왕자는 금화 20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마지못해 돼지를 넘겨주었지요. 왕자는 돼지를 안장 주머니에 넣고 길을 떠났어요. 집에 돌아온 왕자는 아버지인 왕에게 돼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무척 화를 냈지요. 돼지와 결혼하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냐? 너 자신에게도 망신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집안에게도 그런 망신이 없다. 왕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 행복이 달린 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왕자는 기어이 결혼식을 올렸지요. 왕은 신랑 신부에게 낡은 방을 쓰라고 주었어요. 그 방이야말로 너희 같은 신랑 신부에게 딱 어울리지. 왕이 말했습니다. 왕자는 군말 없이 돼지를 그 방으로 데려갔어요. 둘만 있게 되자 왕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돼지 가죽을 벗어요. 돼지는 왕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태양까지도 부끄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신랑 신부는 서로 껴안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대신이 보았어요. 왕이 왕자와 돼지가 대체 뭘 하는지 잘 지켜보라고 대신을 보냈거든요. 대신은 얼른 왕에게 달려가 이만저만 하더라고 보고했지요. 왕자도 아내를 데리고 나와 아버지에게 소개했습니다. 왕은 무척 기뻐하며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었어요. 대신은 이제 왕자가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농부가 기르던 작은 돼지를 데려오니 어여쁜 소녀가 되었겠다. 나는 가장 큰 돼지를 골라와야지. 대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돼지 치는 사람을 찾아가 가장 큰 돼지를 골라 후한 값을 치르고 사왔습니다. 그런 다음 돼지를 말 위에 묶었는데 돼지는 꽥꽥 울기만 했어요. 심지어는 말에서 뛰어내려 다른 돼지들에게 돌아가려고 했지요. 대신은 돼지를 다시 데려와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돼지는 꽥꽥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가 아니었지요. 대신은 돼지를 교회로 끌고 가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어요. 돼지는 끔찍하게 반항하면서 촛대를 뒤엎고 손님들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어찌어찌 겨우겨우 돼지를 데려와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 서약을 했고 대신은 신부를 방으로 데려올 수 있었지요. 대신은 신부의 목에 입을 맞추고 쓰다듬으며 간청했어요. 제발 아름다운 소녀가 되어다오. 왜 이렇게 내숭을 부리는 거야? 하지만 신부는 점점 더 화를 내며 사나워졌지요. 대신은 신부의 목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신부는 이빨로 신랑의 목을 물어버렸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돼지 무리로 돌아갔어요. 신랑은 크게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렇게 대신과 돼지의 결혼은 끝장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황제와 랍비. 로마에 어느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랍비와 아주 친하게 지냈답니다. 하지만 황제는 랍비와 친구라는 사실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어요.
로마와 이스라엘의 사이가 몹시 나빴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황제와 랍비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황제는 랍비와 의논할 일이 생기면 몰래 사신을 보내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는 사신을 시켜 랍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어. 첫 번째는 내가 죽은 뒤에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있는 디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드는 것이요. 어찌하면 두 가지 소원을 다 이룰 수 있겠소? 그러나 랍비는 답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소원을 다 이루는 방법을 황제에게 알려준 것이 밝혀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비를 원망할 테니까요. 랍비는 사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친구인 황제에게 자기 뜻을 알리고 싶었지요. 랍비를 만나고 온 사신에게 황제가 물었어요. 그래, 편지를 읽고 뭐라 하더냐? 사신은 자기가 본 대로 말했습니다. 예, 랍비는 아들을 어깨 위에 태우고는 비둘기 한 마리를 하늘로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군. 황제는 랍비가 전하려는 뜻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먼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왕이 된 아들에게 그 도시를 만들게 하라는 뜻이로군. 역시 훌륭해. 얼마 뒤에 황제는 또다시 랍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신하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랍비는 편지를 다 읽고 말없이 채소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채소 하나를 쑥 뽑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뒤에 또 다른 채소를 뽑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랍비는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계속 채소를 하나씩 뽑아오기만 했어요. 황제는 사신에게서 랍비의 행동을 전해들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신하들을 한꺼번에 내보내지 말고 한 사람씩 내보내라는 뜻이군. 황제는 랍비의 뜻을 깨닫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 뒤로도 황제와 랍비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함께 의논하면서 오래오래 친구로 지냈답니다. 황제와 랍비처럼 우리도 말과 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뜻을 전할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주인 살린 개. 어떤 아이가 개를 한 마리 길렀어요. 아이는 개를 무척 사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개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개를 집 뒤뜰에 묻어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머리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그건 안 된단다. 개를 집 안에 묻을 수는 없으니까. 이 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 생각이 달랐지요. 아버지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개는 가족들과 한 식구처럼 살았지요.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밭에 나가고 집을 비웠습니다. 개는 마당에 한가로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엌으로 뱀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뱀은 식탁 위로 올라가더니 우유가 든 컵을 넘겨다 보았지요.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컵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러고는 입을 쩍 벌리더니 입안에서 독을 뿜어냈습니다. 뱀은 무서운 독을 지닌 독사였답니다. 이윽고 뱀은 우유를 한번 휘젓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개는 이 모습을 다 지켜보았지요. 그러고는 우유가 든 컵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어요. 밭에 일하러 갔던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지요. 주인은 목이 몹시 말랐어요. 마침 식탁 위에 우유가 있는 것을 보았지요. 주인이 우유가 든 컵을 들자 개는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사나워진 개한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쳤어요. 주인이 다시 우유가 든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개는 재빨리 주인한테 달려들었지요. 너무 놀란 주인은 컵을 떨어뜨렸어요. 우유가 든 컵은 그만 깨지고 말았지요. 개는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허겁지겁 핥아먹었습니다. 주인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네가 우유를 먹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개는 몸을 뒤틀면서 쓰러졌습니다. 개는 우유 속에 독이 든 것을 알리려고 가족들 앞에서 우유를 먹고 죽은 것이지요. 목숨을 건진 주인은 마당 한구석에 개의 무덤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다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바라던 대로 뒤뜰에 개를 정성껏 묻었습니다. 비록 하찮은 짐승이지만 마음 씀씀이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개를 잃은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임금의 경비원. 옛날 어느 나라에 욕심쟁이 임금님이 있었어요. 욕심쟁이 임금님에게는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요. 그 열매는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싶어 했답니다. 그러나 욕심쟁이 임금님은 열매를 사람들과 나누어 먹지 않았지요. 욕심쟁이 임금님은 이 나무를 지킬 경비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걱정스러웠지요. 경비원이 열매를 따먹으면 큰일이니까요. 욕심쟁이 임금님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장님이라면 열매가 어디에 달렸는지 모르니까 따먹지 못할 것이고 앉은뱅이라면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열매를 못 딸 거야. 욕심쟁이 임금님은 곧바로 앞을 못 보는 장님과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를 경비원으로 뽑았습니다. 장님과 앉은뱅이는 소문으로만 듣던 맛있는 열매를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욕심쟁이 임금님의 열매를 따먹기로 했지요. 장님이 앉은뱅이를 어깨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앉은뱅이는 열매가 있는 곳을 장님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이렇게 해서 장님과 앉은뱅이는 맛있는 열매를 실컷 따먹었답니다. 어느 날 욕심쟁이 임금님이 열매가 잘 익었는지 살피려고 정원에 나왔어요. 그런데 열매가 많이 없어진 겁니다. 욕심쟁이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났어요. 너희가 저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장님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앞을 못 보는 장님입니다. 열매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욕심쟁이 임금님이 앉은뱅이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네가 따먹었구나. 임금님, 억울합니다. 저는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욕심쟁이 임금님은 장님과 앉은뱅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둘에게 벌을 내릴 수도 없었지요. 사람은 몸이 불편하더라도 지혜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님과 앉은뱅이가 앞을 못 보고 걸을 수 없다고 가만히 있었다면 맛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용기와 지혜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감사함의 무게. 어느 마을에 장사꾼이 살았어요. 장사꾼은 가난했지만 가족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요. 그리고 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장사를 하러 떠나는 장사꾼에게 어린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맛있는 거 많이 사오세요. 그래, 맛있는 거 사올 때까지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으렴. 장사꾼은 아들에게 약속을 하고 손을 흔들며 길을 떠났지요. 시장은 고개 너머에 있었어요. 장사꾼은 물건을 한 보따리 가득 머리에 얹고 터벅터벅 산길을 걸어갔지요. 오늘도 장사가 잘 돼야 할 텐데. 장사꾼은 힘이 드는 것도 참고 즐겁게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시장이 보이는 고개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덜커덕 덜커덕 뒤에서 마차가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장사꾼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도 시장으로 가는 길인가? 짐을 싣지 않은 마차가 빠르게 달려왔어요. 멍하니 서 있으면 어떡해요? 마차가 오면 길을 비켜서야지. 마차꾼은 장사꾼에게 화를 내고는 쌩하니 지나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장사꾼은 화를 내지 않았답니다. 길이 험하니 조심하세요. 오히려 마차꾼을 걱정해 주었지요. 장사꾼은 또다시 터벅터벅 산길을 걸어갔어요. 워워, 이번에는 짐을 가득 실은 마차가 장사꾼 앞에 멈춰섰습니다. 시장에 가시나 봅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보시다시피 제 마차가 짐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차꾼은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장사꾼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듯 말했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괜찮으니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장사꾼은 마차꾼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마차는 장사꾼을 뒤로 하고 빠르게 달려갔지요. 장사꾼은 짐을 내려놓고 멀어지는 마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야.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으니 말이야. 정말 고마운 일이지. 장사꾼은 이런 생각을 하며 길가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달가닥 달가닥. 워, 이놈아, 좀 천천히 가자. 장사꾼 앞에 짐을 실은 마차가 섰습니다. 장사꾼은 상냥한 표정으로 장사꾼에게 물었지요. 무척 힘들어 보이네요. 시장에 가시는 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날이 무척 덥네요. 장사꾼은 눈인사를 하며 대답했어요. 그렇지요. 마침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시지요. 마차꾼이 장사꾼에게 친절하게 말했어요. 장사꾼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번거롭지 않으시겠어요? 어차피 저도 시장에 가는 길인걸요. 마차꾼은 마차에 있는 짐을 한쪽으로 치워 장사꾼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사꾼은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마차꾼은 장사꾼이 마차에 다 올라타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마차도 얻어 탈 수 있게 됐으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장사꾼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옆에 놓아두었던 짐 보따리를 다시 머리에 얹었어요. 마차는 덜커덕거리며 산길을 달렸습니다.
산길이 맘이 험하군요. 심하게 덜컹거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마차꾼은 마차를 몰면서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지요. 아닙니다. 이렇게 태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운걸요. 장사꾼도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얼마 뒤 마차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차에서 내리던 마차꾼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짐을 머리에 얹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그러자 장사꾼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저를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사꾼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하루에 열 번만이라도 고맙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도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의 중요함.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로우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지혜가 뛰어나긴 했지만 너무도 보잘것없이 못생겼어요. 어느 날 왕궁에서 랍비와 공주가 만났습니다. 공주는 못생긴 랍비를 보자마자 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참 지혜로우신데 얼굴은 너무 못생기셨네요. 그러나 랍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이 왕궁 안에서도 포도주를 담그시겠지요.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랍비가 공주에게 또 물었어요. 포도주를 어떤 항아리에 담아 놓으십니까? 포도주야, 그냥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아두지요. 공주의 말에 랍비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왕궁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겨우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는단 말입니까? 귀한 포도주이니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으셔야지요. 랍비가 돌아가자 공주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렇군. 지금까지 왜 귀한 포도주를 보잘것없는 흙 항아리에 담았을까? 공주는 신하들을 불러 왕궁에 있는 포도주를 모두 금 항아리로 옮겨 담으라고 시켰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왕궁 안에 있는 포도주 맛은 모두 변해버렸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제야 임금님은 왕궁의 모든 포도주 맛이 변한 것을 알고 까닭을 알아보았지요. 그리고 포도주가 모두 금 항아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누가 술을 금 항아리로 옮겨놓았느냐? 그러자 공주는 임금님에게 사실대로 말했지요. 임금님은 랍비의 지혜를 눈치채고는 공주를 나무랐습니다. 아무리 귀한 포도주라 해도 평범한 흙 항아리에 담아야 맛있는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몰랐느냐? 공주는 급히 랍비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랍비님, 금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 맛이 변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자 랍비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잘것없는 흙 항아리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얻을 수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도 생김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공주님께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랍비의 말을 다 듣고 지난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깊이 깨달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진정한 효자. 어느 마을에 농부의 아들과 방앗간집 아들이 살았어요. 농부의 아들은 농장에서 일을 했고 방앗간집 아들은 물레방앗간에서 일을 했지요. 어느 날 농부의 아들이 들에서 살찐 닭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거참 통통하다. 농부의 아들은 얼른 닭을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의 아들은 닭을 삶아 아버지한테 주었지요. 참 맛있구나. 그런데 닭은 어디에서 났니? 궁금해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들이 대꾸했어요. 그냥 맛있게 드시기나 하세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은 닭인지 알고는 먹자꾸나. 하지만 농부의 아들은 여전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농부의 아들은 귀찮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아버지는 못내 서운했지요. 한편 방앗간 집 아들은 왕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왕궁에 있는 곡식을 지어야 한다. 온 나라의 방앗간 집 주인은 모두 왕궁으로 모여라. 방앗간 집 아들은 편지를 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왕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힘든 일만 시킬 게 틀림없었거든요. 방앗간 집 아들은 아버지를 물레방앗간에 있게 하고 대신 자기가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방앗간 집 아들을 흉보았습니다. 늙은 아버지에게 힘든 방앗간 일을 시키다니. 아들은 왕의 초청을 받아 왕궁으로 갔대요, 글쎄. 농부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닭을 잡아 대접했고 방앗간 집 아들은 아버지를 물레방앗간에서 일하게 했어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까요? 방앗간 집 아들은 아버지가 왕궁에 가면 고생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 왕궁으로 갔지요. 이처럼 아버지를 위해 힘든 일을 한 방앗간 집 아들은 천국에 갔어요. 그러나 닭고기를 대접한 농부의 아들은 지옥에 갔답니다. 아버지를 참된 마음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요. 억지로 우더른을 대접하는 것보다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더른을 돌보는 것이 참된 효도랍니다. 오늘의 동화 할아버지와 나무.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집 앞마당에 어린 나무를 열심히 심고 있었어요. 마침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무는 얼마나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열심히 구덩이를 파면서 말했어요. 글쎄, 아마 70년쯤 자라야 열매를 맺을 걸세. 근데 그걸 왜 묻는가? 젊은이가 깜짝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70년이라고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열매를 드시지도 못할 텐데 뭐하러 심으세요?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젊은이,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앞마당에는 과일나무가 많았네. 물론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나무들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걸세. 그분이 그때 사과나무, 밤나무, 감나무들을 심지 않았다면 내가 과일을 따먹으면서 자랄 수 있었겠나. 젊은이는 그제야 말뜻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드시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심으시는 거로군요. 할아버지는 어린 나무를 다 심은 뒤 흙을 고루고루 정성껏 밟았어요. 그리고 젊은이에게 계속 말했지요. 젊은이가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먼저 살았던 어른들이 열심히 일하신 덕이지.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어린 나무 주위에 작은 울타리를 둘렀어요. 그리고 따뜻한 봄 햇살을 쬐며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척 행복해 보였지요.
젊은이는 발길을 돌렸어요. 길을 걸으면서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젊은이는 가는 길에 어린 과일나무를 한 그루 샀습니다. 마음이 참 뿌듯했답니다. 여러분들도 과일을 좋아하시지요? 아삭아삭 맛있는 과일은 바로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전에 심어놓은 것이랍니다. 우리도 어린 나무를 한 그루 사서 따뜻한 봄날에 함께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무는 우리들과 함께 열심히 자랄 겁니다.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겠지요?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집안일과 바깥일. 옛날에 한 남자가 살았는데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늘 짜증을 부리고 못마땅해 했어요. 가을 거지가 한창이던 어느 날 남자가 저녁 늦게 밭에서 돌아와서는 야단야단을 치며 길길이 뛰었지요. 이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서 말이에요. 아, 여보,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일은 일을 한번 바꿔서 해보기로 해요. 난 낫을 들고 밭에 가서 일하고 당신은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아내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기에 남자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는 낫을 걸쳐매고 밭으로 가서 밀을 베기 시작했고 집안일을 하기로 한 남자는 우선 버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한참 버터를 만들고 있는데 문득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따라 오기 위해 지하실로 갔지요. 맥주통에서 맥주를 따르고 있는데 새끼 돼지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돼지가 버터통을 뒤엎으면 큰일이라 맥주통 마개를 손에 든 채 할 수 있는 한 빨리 층계를 뛰어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미 버터통은 옆으로 엎어져 있고 돼지는 바닥에 쏟아진 크림을 쩝쩝 핥아먹다가 후다닥 도망쳐버렸지요. 남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 맥주통은 잊어버리고 새끼 돼지를 쫓아갔어요. 대문에서 겨우 돼지를 붙들어 때려주었지요. 그런데 어찌나 호되게 때렸는지 돼지가 그대로 뻗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득 보니 맥주통 마개를 손에 들고 있지 뭐예요? 남자가 부랴부랴 지하실로 내려가니 맥주는 이미 몽땅 바닥으로 흘러내려 통은 텅 비어 있었답니다. 남자는 다시 우유 저장실로 가서 버터통에 새로 크림을 채우고 다시 버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쨌건 점심때 버터를 먹고 싶었거든요. 한참 버터를 만들고 있는데 젖소를 아직 외양간에 그대로 두었다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벌써 한낮인데도 젖소는 먹이도 못 먹고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방목장까지 젖소를 몰고 가기에는 너무 멀다고 생각했기에 젖소를 지붕 위로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지붕은 풀로 덮여 있었는데 풀이 꽤 높이 자라 있었거든요. 집이 비탈진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언덕에서 지붕까지 두꺼운 널판지를 걸쳐놓으면 젖소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그렇게 해도 버터통을 그대로 세워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린 아들이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엎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자는 버터통을 등에 짊어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젖소를 지붕 위로 데려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목을 축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샘으로 물을 기르러 가기로 했지요. 하지만 물을 푸려고 등을 굽히는 순간
크림이 몽땅 우물 속으로 쏟아져 버렸답니다. 점심을 먹을 때가 되었지만 버터를 만들지 못해 남자는 점심으로 귀리죽을 끓여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솥에 물을 담아 불 위에 올려놓았지요. 그 순간 지붕 위로 데려다 놓은 젖소가 떨어져서 목과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젖소를 밧줄로 묶어놓기 위해 밧줄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한쪽 끝은 젖소의 목에 묶고 다른 쪽 끝은 굴뚝 속으로 던져 넣은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는 다른 쪽 밧줄 끝을 황급히 자기 다리에 묶었어요. 솥에 물이 벌써 끓고 있어 죽을 저어주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막 다리에 밧줄을 묶었는데 젖소가 지붕에서 떨어졌어요. 그 바람에 남자는 굴뚝 속으로 끌려 들어갔지요. 이제 남자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대로 굴뚝 속에 끼었어요. 젖소는 하늘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여자는 남편이 와서 점심을 먹으라고 부르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지요.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자 결국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여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젖소를 보고 달려가서 낫으로 줄을 댕강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굴뚝 속에 끼어있던 남자가 밑으로 떨어졌지요. 여자가 부엌으로 들어오니 남자는 귀리죽 솥에 머리를 박고 거꾸로 있었답니다. 그 후로 남자는 열심히 바깥 일만 계속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낯선 젊은이. 옛날에 아주 부자인 젊은이가 있었어요. 부자인 데다가 누이들이 오시며 장신구로 잔뜩 꾸며주었기 때문에 굉장한 멋쟁이였지요. 추장은 이 젊은이를 사위로 삼고 싶었어요. 추장의 딸은 예쁘기도 하고 부지런하고 옷 만드는 솜씨도 좋았기 때문에 젊은이는 얼씨구 좋다 싶었지요. 젊은이는 많은 옷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추장에게 줄 담배와 추장의 딸에게 줄 엘크 이빨 장식과 노래를 들려줄 피리까지 챙겨들었지요. 젊은이가 집을 나서려는데 큰 누나가 말했어요. 이크토미를 조심해. 잘못하다간 이크토미한테 당하고 만다. 이크토미는 거미 정령인데 꾀도 많고 장난도 엄청 잘 치거든요. 누나, 내가 이크토미한테 당할 만큼 바보인 줄 알아? 걱정 말아요. 젊은이는 그렇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내내 아내가 될 어여쁜 추장딸을 생각했지요. 가다 보니 샘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처 그늘에 앉아 피리로 사랑 노래를 연습했지요. 피리를 불고 있노라니 한 낯선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세상에서 가장 추레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꽤 잘생기고 강해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낯선 젊은이가 말했어요. 사랑 노래를 정말 잘 부르시는군요. 젊은 여인에게 그렇게 피리를 불어주면 여인은 당장 당신을 남편으로 삼겠는걸요?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기뻤지요. 추장의 딸을 위해서 연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이프에 불을 붙여 낯선 젊은이에게 피우라고 주었습니다. 낯선 젊은이가 말했어요. 당신 연주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젊은이는 다른 노래를 연주했지요. 오, 정말 즐거운 노래군요. 당신 연주를 들으면 어떤 여자도 반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기뻐서 말했어요. 당신도 여자를 얻도록 노래를 가르쳐 주겠소.
젊은이는 낯선 젊은이에게 피리 부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자 낯선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보아언니 당신은 참 힘이 세어 보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 씨름 한번 해볼까요? 두 사람은 씨름을 했고 젊은이는 낯선 젊은이를 내던져 이겼어요. 그러자 낯선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보아언니 당신은 사냥도 잘할 것 같습니다. 화살을 누가 더 잘 쏘는지 한번 봅시다. 그들은 관역을 정해 화살을 쏘았고 젊은이가 더 잘 쏘았습니다. 그러자 낯선 젊은이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경주를 내서 누가 더 빨리 달리나 봅시다. 100걸음을 달렸는데 역시 젊은이가 이겼어요. 그러자 낯선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샘물을 돌아서 누가 더 멀리 달릴 수 있는지 봅시다.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저 높은 언덕까지 달립시다. 멀리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요. 낯선 젊은이가 그러자고 했어요. 젊은이는 반바지만 빼고 옷을 모두 벗었지요. 멋진 옷이며 파이프, 외투, 피리를 샘물 근처에 쌓아놓았어요. 낯선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옷을 숨겨놓읍시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동안 누가 와서 가져가면 안 되니까요. 그들은 옷을 숨겨놓았어요. 젊은이는 한 곳에 옷을 쌓아놓고 낯선 젊은이는 다른 곳에 누더기 외투를 벗어놓았지요. 언덕은 매우 가팔랐습니다. 낯선 젊은이가 말했어요. 난 언덕을 내려갈 때는 매우 느리지만 올라갈 때는 빨리 달린다오.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난 내려갈 때는 빨리 달리지만 올라갈 때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는데. 그러자 낯선 젊은이가 말했어요. 언덕 아래로 달릴 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달리시지요. 언덕 위까지는 내가 빨리 달릴 테니까. 두 사람은 샘물에서 언덕으로 출발했어요. 낯선 젊은이는 힘껏 달려 언덕을 올라 먼저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언덕 아래로 내려올 때 낯선 젊은이는 매우 느리게 달렸어요. 젊은이는 힘껏 달려서 낯선 젊은이가 첫 번째 언덕 기슭에 닿기 전에 먼저 다음 언덕 꼭대기를 향해 출발했지요. 젊은이는 낯선 젊은이를 돌아보며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크게 이겼소. 당신이 다음 언덕에 나타나기 전에 나는 꼭대기에 이를 테니 말이오. 그러자 낯선 젊은이가 말했어요. 에구, 그러네요. 그렇다고 날 기다리지는 마세요. 젊은이는 마음 편하게 달렸습니다. 상대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낯선 젊은이는 처음 언덕 기슭에 이르기 전 재빨리 방향을 바꾸어 샘으로 가서 젊은이의 모든 옷과 외투와 파이프와 엘크 이빨과 피리를 갖고 추장에게 달려갔어요. 젊은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 쉬려고 앉았습니다. 어차피 내려가는 것은 자신이 빠르니 상대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은이는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낯선 젊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달려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왔어요. 마침내 샘에 이르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낯선 젊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입고 찾아봐야겠다. 하지만 옷도 물건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제야 젊은이는 낯선 젊은이가 이크토미인 것을 깨달았답니다. 젊은이는 전력을 다해 추장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달리기 내기를 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빨리 달릴 수 없었지요. 추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답니다. 가보니 이크토미는 일찌감치 도착해서 추장에게 담배를 주어서 추장을 기쁘게 했어요. 또 추장 딸에게는 엘크 이빨을 주어 기쁘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배운 사랑 노래를 피리로 불어주자
딸은 이크토미를 남편으로 맞았다는 겁니다. 초장은 반바지 차림에 낡은 누더기 외투를 입은 젊은이가 딸을 주기로 한 젊은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젊은이가 불쌍했는지 잔치 음식을 주면서 먹고 가라고 했답니다. 젊은이가 집에 돌아와 일이 이러저러하게 되었다고 비통해하자 큰 누나가 말했어요. 그러게 이크토미를 조심하라 했잖니. 젊은이는 잘난 체하다가 큰 코 다친다는 것을 배웠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음이 주는 행복. 방이 하나뿐인 아주 작은 집이 있어요. 가난한 농부와 아내, 여섯 명의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지요. 식구들은 불평하고 싸우고 서로 방해만 되었답니다. 어느 날 농부의 아내는 생선을 사러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저 아주머니, 집안 형편은 좋으시오? 생선 장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농부의 아내는 행복하지 않은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불평하고 싸우고 서로 방해만 되고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기르는 가축은 없소? 웬걸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수탉 한 마리와 암탉 몇 마리, 그리고 젖소 한 마리가 있지요. 염소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오. 그러면 형편이 좋아질 거요. 농부의 아내는 생선 장수의 이상한 충고에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천방지축 염소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니요. 그러나 생선 장수가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몰라요. 바다를 일곱 번이나 항해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요. 생선 장수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의 아내는 남편에게 생선 장수의 말을 전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농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그러나 농부는 생선 장수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생선 장수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농부와 아내는 염소의 뿔을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다음 날 불쌍한 농부의 아내는 곧장 생선 가게로 달려갔어요. 그래, 형편이 좋아졌소. 생선 장수의 말에 농부의 아내가 쏘아붙였지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양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오. 그러면 형편이 좋아질 거요. 생선 장수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는 농부와 아내는 버둥대는 양을 밀고 당겨서 결국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다음 날 신경이 날카로워진 농부의 아내는 다시 생선 가게로 갔어요. 그래, 형편이 좋아졌소? 생선 장수의 말에 농부의 아내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생선 장수는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돼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오. 그러면 형편이 좋아질 거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큰 바위만한 돼지의 목을 잡아 끌어서 겨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생선 장수를 믿었거든요. 다음 날 좌절감에 빠진 농부의 아내는 다시 생선 가게로 갔지요. 그래, 형편이 좋아졌소? 생선 장수의 말에 농부의 아내가 화를 냈지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수탉과 암탉들을 데리고 들어가시오. 그러면 형편이 좋아질 거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닭들을 간신히 집 안으로 몰아넣었어요. 지혜로운 생선 장수의 충고를 믿었거든요. 다음 날 농부의 아내는 씩씩거리며 생선 가게로 달려갔어요. 그래, 형편이 좋아졌소. 생선 장수의 말에 농부의 아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생선 장수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젖소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오. 그러면 형편이 좋아질 거요. 농부의 아내는 냅다 집으로 달려가서 온 식구들과 함께 젖소를 밀고 당겨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아직 젖소가 들어갈 만큼 방이 커다랗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생선 가게로 달려간 농부의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래, 형편이 좋아졌소. 생선 장수의 말에 농부의 아내가 울면서 말했지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생선 장수는 껄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이젠 가축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보내시오. 그러면 형편이 좋아질 거요. 농부의 아내는 한달음에 집으로 뛰어와서 가축들을 모두 집 밖으로 몰아냈어요. 생선 장수는 농부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알고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며칠 뒤 농부의 아내는 생선 몇 마리를 사러 시장에 갔답니다. 그래, 형편이 좋아졌소. 생선 장수의 말에 농부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좋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가축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고 식구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도 싸우지도 않아요. 게다가 가족 모두가 지낼 만한 넉넉한 방이 있는걸요.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역시 생선 장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상한 샘물. 옛날 옛적 산골 마을 오두막에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비록 자식도 없고 가난했지만 서로 사이가 좋고 마음만큼은 부자였지요. 이른 아침이면 할아버지는 산으로 나무하러 가고 할머니는 밭으로 일하러 갔어요. 영감 몸조심하세요. 할멈도 몸조심하구려. 왜 이리 덥지? 나무를 하던 할아버지가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쪼롱쪼롱쪼로롱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허허,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구나. 파랑새가 포르르 날아오르자 할아버지는 새소리를 따라갔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파랑새가 맑은 샘 옆에 내려앉았어요. 참으로 신통하기도 해라. 내가 목이 마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시원한 샘물을 꿀꺽꿀꺽 마신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져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할아버지 얼굴에 있는 주름이 쫙 펴지고 허리가 곧아지더니 어느새 젊은 청년이 된 거예요.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할아버지는 눈을 번쩍 떴어요. 어이쿠, 벌써 해가 졌네. 할멈이 걱정하겠소.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게를 둘러매고 성큼성큼 뛰어갔어요. 미시요? 정말 우리 영감이요? 할머니는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감, 어찌 이리 젊어지셨소? 물에 얼굴을 비춰본 할아버지도 화들짝 놀랐지요. 할아버지는 낮에 있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들려줬어요. 거참 정말 신기하기도 하네요. 다음 날 젊어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샘으로 갔어요. 할머니도 샘물을 마시고는 젊어졌지요.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새 신랑과 새 색시처럼 보였어요.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마음 착한 부부는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지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부부를 따라 끙끙거리며 산을 넘었어요. 드디어 샘에 도착하자 부랴부랴 달려갔지요. 이게 바로 그 젊어지는 샘물이구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커다란 바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고도 욕심이 나서 자꾸자꾸 샘물을 마셨어요. 꿀꺽, 꿀꺽, 꿀꺽. 그러고는 드르렁 드르렁 쿨, 요란하게 코를 골며 잠을 잤지요. 그동안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도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샘물을 너무 많이 마신 할아버지는 젊어지고 젊어지고 젊어지다가 그만 갓난아기가 되고 말았어요. 밤새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된 부부는 샘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온데간데없고 갓난아기가 울고 있지 않겠어요? 부부가 안아주자 아기는 방긋방긋 웃었어요. 이 아기는 하늘이 준 선물인 것 같소.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키우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우리나라 이야기. 얘들아 이리 모여봐. 왜 그래 형? 형이 부르는 소리에 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마을에서 싸움이 벌어졌대. 또? 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만 할까? 형제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는 없을까? 글쎄.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꽃나라 선녀님에게 부탁해보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나는 새 나라 선녀님을 찾아가 보겠어. 나는 동물나라 대장님을 찾아가 볼게. 나는 풍선나라 공주님을 찾아가 볼게. 첫째가 새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새나라구나. 새나라 선녀님, 새나라 선녀님. 누가 나를 찾니? 저는 먼 나라 동쪽 마을에서 온 아이예요. 새나라 선녀님, 우리 마을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마을을 사랑하는 착한 아이로구나. 이 새를 줄 테니 너희 마을에 가서 하늘에 뛰어보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새는 반가운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힘도 있단다. 감사합니다. 첫째는 새나라 선녀님이 준 까치라는 새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둘째가 꽃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와, 예쁘다. 이렇게 예쁜 꽃이 많은 걸 보니
여기가 바로 꽃나라인가 봐. 꽃나라 선녀님, 꽃나라 선녀님. 누가 나를 찾니? 저는 먼 나라 동쪽 마을에서 온 아이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자꾸 싸우기만 하는데 싸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마을을 사랑하는 착한 아이로구나. 좋은 방법이 하나 있지. 이 꽃을 줄 테니 너희 마을에 가서 심어. 이 꽃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게 하는 힘이 있단다. 고맙습니다. 둘째는 꽃나라 선녀님이 준 무궁화라는 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셋째가 동물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동물나라구나. 동물나라 대장님, 동물나라 대장님. 어흠, 한창 낮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나를 깨우는 거야? 저는 먼 나라 동쪽 마을에서 온 아이입니다. 동물나라 대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먼 나라 동쪽 마을이라고? 무슨 부탁이기에 그렇게 먼 곳에서 왔지? 대장님, 다른 마을 사람들이 자꾸 우리 마을 사람들을 못살게 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을 더 용감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감하게 만든다고? 그거라면 내가 자신 있지. 이 동물을 데리고 가서 너희 마을에 살게 해봐. 마을 사람들이 용감해지게 될 거다. 감사합니다. 셋째는 동물나라 대장님이 준 호랑이라는 동물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넷째가 풍선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풍선이 너무너무 많다. 풍선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여기가 바로 풍선나라인가 봐. 풍선나라 공주님, 풍선나라 공주님. 누가 나를 찾으시나요? 저는 먼 나라 동쪽 마을에서 온 아이예요. 풍선나라 공주님, 우리 마을 사람들을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풍선을 마을에 가지고 가서 띄워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넷째는 풍선나라 공주님이 준 빨간 풍선과 파란 풍선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첫째는 까치를 날려보냈습니다. 둘째는 무궁화를 심었고요. 셋째는 호랑이를 놓아주었습니다. 넷째는 빨간 풍선과 파란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아, 풍선이 요술을 부리네요. 이제 먼 나라 동쪽 마을은 서로 사랑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만 사는 마을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토순이와 곰돌이. 곰돌이 엄마 아빠는 무지무지 게을러요. 농사는커녕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냠냠 먹기만 해요. 늘어지게 낮잠만 자지요. 곰돌이도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날마다 뒹굴뒹굴 놀기만 하고요. 책을 침대에 벌렁 누워서 읽고요. 텔레비전도 푹신푹신 소파에 누워서 보았어요. 곰돌이네 식구들은 자꾸자꾸 뚱뚱해졌어요. 엄마 배도 볼록, 아빠 배도 볼록, 곰돌이 배도 볼록해진 거예요. 걸을 때도 뒤뚱뒤뚱 걸었어요. 자꾸자꾸 뚱뚱해지니까 맞는 옷이 없었어요. 이런, 큰일 났네. 곰돌이네 식구들은 백화점에 가서 새 옷과 새 신발을 샀어요. 달콤한 사탕이랑 과자도 한아름 샀지요. 곰돌이는 좋겠다. 옆집에 사는 토순이는
곰돌이가 부러웠어요. 곰돌이처럼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 옷이랑 새 신발도 갖고 싶었거든요. 엄마, 나도 새 옷이랑 새 신발 사주세요. 토순이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면 사주마. 엄마는 텅 빈 곳간을 가리켰어요. 그게 언제인데요? 토순이 눈이 접시만큼 커졌어요.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했어요. 토순이도 옆에서 거들었지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도 비옷을 입고 나가 일을 했고 토순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토순이네 밭에는 곡식들이 무럭무럭 곳간의 곡식들도 차츰차츰 늘어났어요. 곰돌이네 밭에는 곡식들이 시들시들 곳간의 곡식들도 야금야금 없어졌지요.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이었어요. 아, 추워라. 곰돌이네 식구들은 땔감이 없어서 덜덜 떨었어요. 아이고, 배고파라. 날마다 맛없는 죽만 먹고요. 어느새 곳간이 텅텅 비었지요. 이걸 곰돌이네 집에 갖다 주자. 토순이 엄마 아빠는 술에 곡식을 잔뜩 싣고 곰돌이네 집으로 갔어요. 고마워요. 내년에는 저희도 열심히 일할게요. 곰돌이 엄마 아빠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곰돌이도 눈물을 뚝뚝 흘렸고요. 그날 밤 토순이는 새 옷이랑 새 신발을 꼭 안고 새근새근 꿈나라로 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른이 되어가는 오랑우탄. 숲이 울창한 정글나무 꼭대기에서 꼬마 오랑우탄 탱이 엄마 오랑우탄에게 폭 안겨 있어요. 엄마 오랑우탄 카라는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꼬마 오랑우탄 탱을 아주 사랑했어요. 카라는 탱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어딜 가든지 항상 데리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보금자리에서 탱을 꼭 안아주었지요. 탱은 따뜻하고 편안한 엄마 품을 제일 좋아했어요. 세 살이 된 꼬마 오랑우탄 탱은 나뭇가지 사이를 뛰어다니며 나무에 매달려 놀기를 좋아했어요. 탱은 여전히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에게 업어달라고 졸랐지만 가끔은 혼자서 먹을 것도 찾고 집을 만들면서 놀기도 했지요. 카라는 언제나 그런 탱의 곁에 있어주었고 탱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어요. 이제 탱은 7살이 되었어요. 카라는 탱에게 혼자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했답니다. 평소처럼 탱이 안기려 하자 카라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탱은 엄마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소리를 지르고 다리를 버둥거렸어요. 카라는 탱의 여동생 킨티를 보살피기 위해 가까운 나무로 옮겨갔어요. 카라가 과일을 따서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탱이 달려와서 자기도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카라는 탱에게 과일을 주지 않았지요. 그러자 탱은 뿌르퉁한 얼굴로 엄마의 볼을 잡고 입을 벌리려고 했어요. 카라는 탱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더 높은 나뭇가지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화가 난 탱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멀리 던져버렸어요. 또 죽은 나무를 밀어 넘어뜨렸지요. 탱은 엄마가 자기를 왜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수컷 오랑우탄 한 마리가 탱을 덮쳤어요. 깜짝 놀란 탱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어요. 뒤쫓아오던 수컷 오랑우탄이 탱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제야 탱은 수컷 오랑우탄이 함께 놀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지요. 수컷 오랑우탄과 금세 친해진 탱은 이리저리 뒹굴다가 함께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친구가 열매를 따서 먹자 탱도 열매를 따서 베어 먹었어요. 탱은 친구와 함께 열매를 우적우적 씹으면서 나란히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친구와 헤어진 탱은 집으로 돌아가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카라는 애처로운 마음에 탱을 밀어내지 않았답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탱은 엄마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카라는 킨티와 함께 근처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탱이 카라에게 다가가자 카라가 뒤로 물러났어요. 또다시 화가 난 탱이 마구 소리를 질렀지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탱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카라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카라는 탱에게 잘해주고 싶었지만 탱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냉정해져야 했지요. 카라는 탱이 집에 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늘 탱을 혼자 두고 나가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화를 내던 탱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탱은 엄마 곁을 오랫동안 떠나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서 좋아하는 과일을 찾아 먼 길을 가기도 하고 집 짓는 법도 배웠지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보금자리 안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엄마한테 돌아가 잠을 잤답니다. 어느 날 아침 탱은 엄마가 두리안 열매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두리안 열매는 탱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었지요. 탱은 엄마에게서 두리안 열매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열매를 풀숲에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카라는 화를 내면서 탱을 밀쳐냈어요. 탱은 아랑곳하지 않고 풀숲에서 열매를 찾았어요. 열매가 보이지 않자 탱은 처음으로 나무에서 땅으로 훌쩍 뛰어내렸지요. 그러고는 두리안 열매를 정신없이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갑자기 카라가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탱은 열매를 찾느라고 엄마의 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탱 뒤에서 호랑이가 새금새금 다가오고 있었어요. 카라가 다시 고함을 질렀어요. 마침내 두리안 열매를 찾은 탱이 열매를 손에 쥐고 나무로 뛰어오른 순간 호랑이가 덤벼들어 탱의 다리를 핥히었어요. 놀란 탱이 소리를 지르며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카라는 탱의 다리에 난 상처를 핥아주고 열매를 먹였어요. 그리고 탱이 빗방울에 젖지 않도록 커다란 나뭇잎으로 씌워주고는 다정하게 바라보았지요. 탱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엄마의 보살핌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 작은 소리로 흐느꼈지요. 밤이 되자 탱은 처음으로 밤을 보낼 수 있는 집을 지었어요. 카라도 근처에 집을 짓고 탱을 지켜보았지요. 다음 날 아침 탱은 엄마와 여동생이 떠날 때까지 자기 손으로 지은 집에서 깊은 잠을 잤어요. 잠에서 깨어난 탱은 과일을 따서 먹고 다른 수컷 오랑우탄들을 만났어요. 꼬마 오랑우탄 탱은 여전히 엄마 곁을 맴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혼자서 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탱은 혼자서 열매도 따고 집도 잘 지었어요. 카라는 자기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한 것을 알았지요. 탱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까만 어린 양. 어느 조용한 바닷가에 어린 양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보통 양들과 좀 달라 보였지요. 다른 양들이 매라고 울 때 어린 양은 마치 돛담배에 부딪히는 바람처럼 휘휘라고 속삭였답니다. 또 석탄 같은 까만 털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양은 푸른 하늘과 바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먹고 지냈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재미있는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어. 양치기는 언제나 절벽 사이에서 혼자 놀고 있는 어린 양을 찾아다녔고 어린 양을 찾고 나서야 다른 양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는 어린 양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양치기는 중얼거렸지요. 언젠가 저 어린 양은 절벽 아래로 떨어질 거야. 저러다 떨어지지. 양치기가 말한 대로 어린 양은 한 발, 두 발 내딛다가 절벽 아래 바닷속으로 그만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때 바닷속에는 흰 고래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항상 혼자서 심심하게 돌아다니던 흰 고래는 바다에 떨어진 어린 양이 풍선일 거라고 생각했지요. 와, 장난감이네. 신이 난 흰 고래는 어린 양을 잡고서 물 위로 힘껏 뛰어 올랐어요. 너무 세게 뛰어 오르는 바람에 붙잡고 있던 어린 양이 그만 땅 위로 튕겨 나왔답니다. 가엾게도 어린 양은 낯선 곳에 혼자 내버려져서 슬펐어요. 게다가 흰 고래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어린 양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지요. 결국 어린 양은 있는 힘을 다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흰 고래를 만났어요.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흰 고래와 어린 양은 친해지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었던 어린 양은 흰 고래와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지요. 흰 고래는 그런 어린 양을 살며시 안아주었답니다. 흰 고래가 말을 했어요. 너 수영하고 싶니? 가르쳐줄까? 어린 양은 기뻤지요. 어린 양은 파도 타기와 잠수, 오랫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는 법을 열심히 배웠답니다. 어린 양의 살갗은 물살에 의해 흰 고래처럼 미끈미끈해졌어요.
어린 양은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 분홍빛 말미잘과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소금 기둥을 보았지요. 물고기 떼를 만나기도 했고 진주빛 조개더미에 올라 멋진 포즈를 취하기도 했어요. 흰 고래와 함께 산호섬에 놀러가기도 했어요. 어린 양은 다른 양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바다의 친구들은 어린 양과 흰 고래를 쌍둥이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흰색과 검은색의 피아노 건반처럼 너무나도 달랐어요. 어느 날 먹이를 찾으러 나간 흰 고래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상한 빛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스페인의 침몰선이었어요. 값비싼 보석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지요. 흰 고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흰 고래는 먹이를 찾을 생각도 어린 양에 대해서도 모두 잊어버린 채 그 배의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한편 어린 양은 흰 고래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지요. 이제 나는 어떡하지? 어린 양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미잘 사이몬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사이몬은 어린 양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어요. 너는 사랑에 빠진 거야. 어린 양은 깜짝 놀랐지요.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어린 양은 바다 위로 헤엄쳐 올라가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사랑에 빠졌어. 이내 어린 양은 기분이 좋아져서 춤을 추었어요. 하늘은 매우 낮았고 안개는 커튼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지요. 한편 침몰선을 뒤지고 있던 흰 고래는 어두운 광택을 띤 보석을 발견했답니다. 그 보석을 보는 순간 까만 털 어린 양이 생각났어요. 흰 고래는 어린 양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졌지요.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나 어린 양이 멀리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겁이 났어요. 흰 고래는 용기를 내어 어린 양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왔지요. 다행히 어린 양과 흰 고래는 다시 만났어요. 어린 양은 자욱한 안개를 붙잡아 흰 고래 머리 위에 살며시 올렸고 그것은 신부의 면사포처럼 아름다웠답니다. 그때 그들 옆으로 짐을 가득 실은 큰 배가 지나갔어요. 그 배의 선장은 항해 일지에 이상하게 생긴 돛단배를 보았다고 적었지요. 13시 15분 쌍둥이 같은 배가 짙은 안개 속을 지나갔다. 한쪽은 하얗고 다른 한쪽은 까만 이 배는 아주 평화로워 보였다. 사람들은 지금도 어린 양과 흰 고래가 바닷속에 몸을 담그고 구름 속에 머리를 내밀면서 예쁜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믿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못 말리는 오리. 야호, 아침이다.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엄마도 아빠도 쿨쿨 잠이 든 어둑한 새벽에 아기 오리 토드는 일찍 잠에서 깨었어요. 토드는 단잠에 빠져 있는 농장 식구들을 깨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토드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일어나요, 일어나. 잠꾸러기 여러분, 일어나요. 벌써 아침이라고요. 토드, 또 너냐? 해가 뜨려면 아직도 멀었어. 꼬마야, 아침을 알리는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가서 잠이나 더 자거라.
왜 모두들 나한테 소리치는 거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토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잔뜩 심통이 난 토드가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꼬꼬디, 꼬꼬꼬꼬꼬. 이 못된 오리야, 그만해. 알이 깨져버리겠어. 네. 저리가, 우유가 더러워지잖아. 네. 토드야, 그 솔 내놔. 털이 모두 엉켜버렸어. 꿀꿀꿀. 제발 아기 돼지들을 괴롭히지 마. 농장 동물들은 화가 나서 토드네 집으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토드의 엄마 아빠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그냥 심술을 좀 부려본 것 뿐인데. 토드는 성난 농장 식구들이 무서워서 언덕 위로 몰래 도망쳤어요. 언덕 위 아름드리 나무 밑에 앉은 토드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 나무 뒤에서 염소 할아버지의 자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토드야, 왜 울고 있니? 농장 식구들은 모두 나를 미워해요. 토드는 염소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우는 이유를 말했어요. 토드야, 농장 식구들을 위해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일을 꼭 한 가지만 해보렴. 그러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거야. 염소 할아버지는 말썽꾸러기 토드가 사실은 농장 식구들을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농장 식구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풀 죽은 토드는 한낮에서야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농장 동물들은 아직도 잠에 빠져 있었어요. 허겁지겁 닭장으로 가보았더니 암탉 아줌마가 병이 난 수탉 아저씨를 돌보고 있었어요. 토드야, 수탉 아저씨가 아주 많이 아프시단다. 수탉 아저씨가 아침을 알리지 못하자 농장은 온통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농장 동물들은 급히 회의를 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홉 가지나 나왔지만 쓸모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농장 식구들을 위해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일을 해보라고 하셨지? 토드는 염소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토드는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나 농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농장이 떠나가도록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꽥! 꽥꽥꽥꽥! 꽥꽥꽥꽥! 아기 오리 토드 덕분에 농장 동물들은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도 늦잠을 자지 않았고 신선한 달걀과 우유도 제때 만들어냈지요. 수탉 아저씨는 토드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양 아줌마는 토드가 훌륭한 오리가 될 거라고 칭찬하셨지요. 꼬마 돼지들은 토드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날 이후 토드는 농장에서 아주 특별한 오리가 되었답니다. 다시는 말썽을 피우지도 심술을 부리지도 않았지요. 농장 식구들 모두 토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 토드야, 아직 밤이 깊지 않았는데 벌써 자려고? 아이 참,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아기 오리 토드는 정말 아무도 못 말려요. 잘 자라, 토드야. 좋은 꿈 꿔. 오늘의 동화
형제의 이야기. 옛날 어떤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형제는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아주 좋았지요. 형은 결혼을 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동생은 형네 집과 가까운 곳에서 혼자 살았지요. 형제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가을에 곡식을 많이 거두었지요. 거두어들인 곡식은 형제가 똑같이 나누어 가졌어요. 곡식을 나눈 날 밤 동생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형은 식구가 많으니까 나보다 곡식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자기 곡식을 덜어내 형의 창고에 몰래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형도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동생은 혼자니까 외로울 거야. 그러니 재산이라도 많아야지. 형도 역시 자기 곡식을 동생의 창고에 가져다 놓았지요. 아침이 밝았어요. 형제는 자기 집 창고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곡식이 조금도 줄지 않고 어제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형제는 또다시 자기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 서로의 창고에 몰래 쌓았어요.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창고에 쌓인 곡식은 그대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보름달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었지요. 다른 날처럼 형과 동생은 자기 창고에서 곡식을 들고 나왔어요. 형은 동생 집으로, 동생은 형 집으로 갔지요. 그러다 둘은 길 가운데에서 딱 마주쳤어요. 아니 형님, 창고에 있는 곡식이 왜 줄지 않나 했더니 밤마다 형님이 옮겨 놓으셨군요. 아우야, 너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형제는 감격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 뒤에도 형제는 언제까지나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사이좋은 형제처럼 우리도 서로 양보하고 아껴준다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넉넉해질 거예요. 오늘의 동화, 할아버지와 나의 친구. 시골에 사는 보람이 할아버지는 털이 수북한 복슬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삽살개인 복슬이는 둘도 없는 다정한 친구였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파서 쓰러지자 복슬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사는 보람이네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손녀인 보람이는 처음 본 순간부터 복슬이가 너무 좋았어요. 복슬이가 힘없이 누워만 있자 보람이는 맛있는 과자도 주고 안아도 주었어요. 복슬아, 이거 먹어. 인형 줄까? 안아줄까? 하지만 복슬이는 보람이를 본 채만 채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방만 바라보았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 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복슬아, 어서 타. 집에 가야지. 복슬이는 할아버지 곁을 떠나기 싫은지 차에 올라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차에 타고도 창문을 긁으며 낑낑거렸지요. 며칠 뒤 하루 종일 복스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집안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빠, 혹시 복스리가 할아버지 산소에 간 게 아닐까요? 설마 그 뭔데까지? 복스라, 복스라. 아빠와 보람이가 동네 구석구석을 모두 찾아보았지만 복스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아빠는 할아버지 산소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복스라, 복스라. 세상에 복스라. 복스리는 할아버지 무덤 앞에 힘없이 엎드려 있었어요. 아빠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편 보람이는 복스리를 찾아서 이 골목 저 골목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거리다가 다른 동네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보람아, 복스리 왔다. 복스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아빠가 보람이를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아저씨, 아까 보람이가 복스리 찾는다고 저쪽으로 갔어요. 제가 불러도 못 듣고 가던걸요? 옆집 은솔이가 말했어요. 아빠는 허둥지둥 보람이를 찾아 나섰어요. 집에 온 복스리도 보람이를 찾아 나섰어요. 여기 킁킁, 저기 킁킁. 냄새를 맡으며 쉴 새 없이 돌아다녔지요. 보람이에요. 모퉁이를 돌다가 보람이를 발견한 복스리는 꼬리를 흔들며 큰 소리로 짖었어요. 어? 복스리네? 복스라! 보람이는 복스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복스라,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보람이가 꼭 껴안나 주자 복스리는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었어요. 보람이는 복스리의 폭신폭신한 털을 꼭 쥐고 복스리를 따라 걸었지요. 아빠! 집에 돌아온 보람이가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는 보람이를 꼭 안아주었지요. 그런데 복스리는 누군가를 찾듯 아주 먼 곳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뻐꾸기가 달라졌어요. 동물들이 줄지어 소풍을 가요. 고양이, 토끼, 밍크, 양, 그리고 담비와 뻐꾸기가 있어요. 기린 선생님은 동물들의 도시락을 목에 걸고 몇 걸음 앞서 걷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눈을 반짝이며 소풍 가는 동물들을 구경하고 있네요. 햇살에 비친 너희들 털옷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기린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나를 보고 칭찬한 거야. 내 털옷이 가장 아름다워. 고양이가 온몸에 털을 세워 힘차게 흔들었어요. 그러자 맨 뒤에서 뻐꾸기가 소리쳤어요. 푸, 지금 털 날리는 것이 네 눈에 안 보이니? 어째서 너는 강아지보다 털이 더 많이 빠지니? 뻐꾸기는 삐죽삐죽 험담을 했어요. 토끼가 재빨리 나섰어요. 사람들은 겨울에 내 털옷을 많이 입어 따뜻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지. 토끼는 보란듯 두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러자 뻐꾸기가 토끼를 향해 소리쳤어요.
내 털은 값이 싸서 그런 거야.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너는 어째서 밤마다 나무 뿌리를 이빨로 갉아대니? 그 소리 때문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잠을 잘 못 자잖아. 뻐꾸기의 핀잔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밍크는 자신의 털옷이 최고라고 여겼어요. 내 털옷은 귀하고 값이 무척 비싸. 그러자 뻐꾸기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그렇다면 너는 언제 사람들한테 잡혀갈지 몰라. 그 짧은 다리로 도망이나 갈 수 있겠어? 뻐꾸기는 밍크의 흉까지 보았어요. 뿔이 달린 양이 모처럼 목청을 가다듬었어요. 내 털옷은 양탄자나 옷감이 되면 더욱 아름다워. 그러자 뻐꾸기가 고개를 저어가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사람들은 양털보다 양고기를 더 좋아해. 그리고 너는 꼬리가 왜 그렇게 짧니? 바보같이 입은 항상 우물우물거리고. 뻐꾸기의 험담은 그칠 줄 몰랐어요. 담비는 뻐꾸기의 험담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는 붉은 털로 마음을 나타낼 수 있어. 내 털은 붓의 재료가 되거든. 동물들이 동그란 눈으로 담비를 바라보았어요. 붓은 마음을 색으로 표현해주는 도구잖아. 그러나 뻐꾸기가 담비에게 꽤 소리쳤어요. 너는 항상 고상한 척하더라. 상한 고기를 헐레벌떡 먹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야 해. 뻐꾸기는 어느새 목이 잔뜩 쉬고 말았어요. 왠지 기분도 나빴지요. 물 좀 줘, 물. 뻐꾸기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어요.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개개비 한 마리가 날개로 풀 쪽을 가리켰어요. 뻐꾸기는 정신없이 그곳으로 날아갔지요. 조그만 샘에 맑은 물이 고여 있었어요. 뻐꾸기는 숨도 쉬지 않고 그 물을 들이켰어요.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네 모금. 목을 한껏 죽인 뻐꾸기는 서둘러 위로 날아올랐어요. 저만치에서 여전히 줄을 지어 소풍을 가고 있는 친구들이 보였어요. 자기들끼리만 가고 있어. 불이 났게 뒤쫓아간 뻐꾸기가 소리쳤어요. 고양이랑 토끼 털옷은 정말 아름다워. 고양이와 토끼가 놀란 얼굴로 뒤돌아보았어요. 뻐꾸기는 느닷없이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칭찬 때문에 당황했어요. 밍크와 양 그리고 담비의 털옷도 눈부시게 아름다워. 밍크, 양, 담비도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어요. 뻐꾸기가 친구들을 칭찬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얘들아, 뻐꾸기 얼굴 좀 봐. 찡그린 눈썹이 반달 눈썹으로 바뀌었어. 고양이 말에 동물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썹 모양이 바뀌었다고? 그럴 리가. 샘물에 비춰봐야겠다. 뻐꾸기는 서둘러 숲 쪽으로 다시 날아갔어요. 샘물에 비친 뻐꾸기 얼굴은 몰라보게 확 달라져 있었어요. 항상 찡그린 모습이었는데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바뀐 거예요. 어리둥절해서 주변을 살피던 뻐꾸기가 샘물가에 있는 나무 팻말을 발견했지요. 그 팻말에는 마음을 바꾸는 샘물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쟤처럼 너무 말이 많은 아이는 피곤해. 이렇듯 누구나 한 번은 험담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채 기분 나쁜 소리를 하거나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마음 또한 미워지는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는 걸까요? 자신보다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질투가 나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친구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도 서로 좋은 점을 칭찬하고 아껴주기보다는 친구의 부족한 부분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욕하기보다는 칭찬할 때 비로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알아볼 수 있는 칭찬의 눈을 떠볼까요? 오늘의 동화 다시 찾은 사랑. 티미는 귀여운 꼬마 토끼예요. 티미에게는 누나랑 형이랑 동생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도 있고요. 엄마는 티미랑 같이 놀거나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티미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 레커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레커는 언제든지 함께 놀 시간이 있고 늘 멋진 생각을 해낸답니다. 우리 돛담배를 만들자. 레커가 말했어요. 오, 그래. 티미는 신이 났어요. 티미와 레커는 돛담배를 하나씩 만들어 시냇물에 띄었어요. 내 배가 더 빨라. 레커가 말했어요. 그때 티미의 돛담배가 돌에 걸려 그만 멈추고 말았어요. 티미는 어쩔 줄 몰랐지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서 돛담배를 살짝 건드려주면 돼. 레커가 외쳤어요. 티미는 겁이 났어요. 하지만 곧 용기를 냈어요. 티미는 조심조심 돌다리 위를 건너갔어요. 티미가 돛담배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쭉 미끄러져 물속에 첨벙 빠지고 말았어요. 레커는 배꼽을 쥐고 웃었지요. 뭐가 그렇게 웃기니? 티미가 뾰로통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레커는 계속 깔깔거렸어요.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티미는 화가 나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흠뻑 젖은 티미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티미, 옷이 왜 그러니? 티미는 엄마에게 물에 빠진 일과 레커가 짓궂게 웃어댔던 일을 막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동생 베니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엄마, 말벌이 날 쏘았어요. 엄마는 얼른 베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괜찮아, 젖은 수건을 올려놓으면 곧 나을 거야. 엄마는 베니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도 엄마한테 할 말이 있는데. 티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티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티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묻지 않고 베니에게만 신경을 썼어요. 언제나처럼 말이에요. 시무룩해진 티미는 책상에 앉아
멋진 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멋진 연을 엄마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멋진 연을 만들었어요. 태미가 외쳤어요. 하지만 엄마는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태미,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보자. 하지만 엄마, 지금은 안 돼요. 태미는 몹시 실망했어요. 엄마는 태미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았어요. 조금도 말이에요. 태미가 자기 방으로 돌아왔을 때 멋진 연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여동생 레아가 망가뜨린 거예요. 이런 바보! 태미가 소리치며 레아를 힘껏 떠밀었어요. 레아는 앙앙 울기 시작했어요. 곧 엄마가 달려왔지요. 무슨 일이니? 티미 오빠가 날 밀었어요. 레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레아가 연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에요. 티미는 왜 그랬는지 설명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티미를 나무랐어요. 그래도 레아를 밀면 안 되지. 티미는 화가 났어요. 나는 뭐든지 하면 안 되고 벤이랑 레아는 뭐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만 안 되냐고요? 잔뜩 화가 난 티미는 인형을 들고 손살같이 밖으로 나갔어요. 티미! 엄마가 외쳤어요. 하지만 티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어요. 엄마는 티미에게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아요. 항상 베니와 레아만 보살펴줘요. 그리고 늘 티미만 야단쳐요. 베니나 레아는 절대로 야단치지 않아요. 엄마는 정말 너무해요. 엄마는 티미보다 베니랑 레아를 훨씬 더 사랑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티미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티미는 훌쩍거렸어요. 아무도 티미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엄마조차도. 티미의 볼 위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티미는 아주아주 외로웠어요.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티미는 몸을 움츠렸어요. 얄미운 여우 프레디가 나타났나 봐요. 하지만 그것은 프레디가 아니었어요. 바로 엄마였답니다. 티미, 여기 있었구나. 너를 찾아 한참 헤맸단다. 엄마는 티미의 눈물을 보았어요. 왜 울고 있니? 엄마가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나보다 벤이랑 레아를 더 좋아하잖아요. 티미가 훌쩍거리며 말했어요. 아, 티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너를 사랑해. 너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쓰더라도 말이야. 그리고 네가 이렇게 화가 나 있을 때도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티미를 꼭 끌어안았어요. 정말요? 티미가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티미, 넌 엄마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귀엽고 소중한 존재란다. 사랑스러운 티미. 티미는 엄마와 커다란 보름달을 바라보며 행복에 젖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재워주세요. 저녁이 되어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기양 레니는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피곤해졌답니다. 레니는 엄마를 찾아 이곳 저곳을 둘러보았어요. 엄마가 재워주어야 레니는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엄마를 찾을 수가 없네요. 아, 졸려. 이제 자야 하는데. 졸린 레니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암소 아줌마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걱정 마, 레니야. 내가 널 재워줄게. 몸이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단다. 암소 아줌마는 담요랑 짚을 가져와서 레니를 꽁꽁 쌌어요. 레니는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네, 레니가 소리쳤어요. 이게 뭐예요? 답답해요. 내가 도와줄게, 레니. 암소 아줌마가 나가자 이번에는 고양이 아줌마가 나타났어요. 고양이 아줌마는 조심조심 레니를 풀어주었어요. 자, 너에게 필요한 건 굿나잇 뽀뽀란다. 뽀뽀를 받으면 넌 잠들 수 있을 거야. 고양이 아줌마는 아기 고양이들에게 할 때처럼 짧은 혀로 레니의 얼굴을 마구 핥아주었어요. 레니가 소리쳤어요. 너무 축축해요. 난 자고 싶단 말이에요. 말 아줌마가 개소리를 듣고 방으로 달려왔어요. 문제없어, 레니야. 내가 널 꼭 껴안아주면 잠들 수 있을 거야. 말 아줌마는 침대 위에 앉아 사랑스럽다는 듯 레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 레니가 소리쳤어요. 너무 아파요. 어서 놓아주세요. 이번에는 지나가던 돼지 아줌마가 왔어요. 아가야, 잠을 못 자는 걸 보니 배가 고픈 모양이로구나. 잠시 기다리렴. 돼지 아줌마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아줌마는 이내 냄새나고 끈적끈적한 음식을 잔뜩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왜? 냄새가 너무 고약해요. 레니는 코를 막으며 엄마를 찾아 밖으로 나갔어요. 레니는 오리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잠깐만, 레니. 오리 아줌마가 소리쳤어요. 내가 아름다운 자장가를 불러줄게. 그러면 금방 잠들 수 있을 거야. 꽥꽥, 꽥꽥. 오리 아줌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나게 기타도 쳤죠. 레니는 아줌마의 자장가가 전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레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엄마가 날 재워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바로 그 순간 레니의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는 시장에 갔던 거예요. 엄마! 레니는 엄마를 반갑게 맞았어요. 늦게 와서 미안하다, 아가야. 이제 엄마가 코 재워줄게. 엄마는 레니를 침대로 데리고 갔어요. 엄마는 레니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꽁꽁 싸매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게요. 그런 다음 엄마는 레니의 이마에 부드럽게 뽀뽀해 주었어요. 또 신선한 주스와 빵도 주었지요. 그러고는 정말 아름다운 자장가를 불러주었답니다. 드디어 아기양 레니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오늘의 동화 방울 목걸이. 리스는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생쥐 가족들과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리스는 매우 행복했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느 날 리스는 커다란 포도를 먹다가
냄비 뚜껑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아, 도대체 이게 뭐야? 리스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항상 리스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꼬마 생쥐라고 말해줬는데 자신의 왼쪽 눈 주위에 커다란 검은 점이 있는 것이었어요. 왜 내 얼굴에 이런 게 있지? 이 점 때문에 다들 날 싫어하면 어떡해? 니스는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니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이 끔찍한 점을 없애는 것이었지요. 어느 화창한 아침, 니스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밀가루로 가려야지. 그러면 아무도 점을 보지 못할 거야. 니스는 생각했어요. 니스는 봉투에서 밀가루를 꺼내 얼굴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아주아주 하얘졌답니다. 니스는 무척 기뻤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목욕을 하자마자 밀가루는 싹 지워지고 점이 다시 나타났어요. 게다가 엄마는 말썽만 부린다며 꾸짖었답니다. 불쌍한 리스. 그러나 며칠 후 기대하지 않은 사건이 리스의 마음을 변하게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공포에 사로잡힌 생쥐들은 모두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서로 인사할 새도 없이 후다닥 뛰었답니다. 무슨 일이에요? 리스가 물었어요. 엄마는 리스에게 무시무시한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바나베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나베스? 그게 누구예요? 리스가 물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고양이야. 바나베스는 지하실과 다락에서 모든 생쥐들을 없애려고 한단다. 바나베스가 사라져서 다들 마음 놓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돌아왔대. 리스의 엄마는 오들오들 떨며 말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할아버지 생쥐가 모여있는 생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생쥐들은 커다란 바나베스만 보면 무서워 벌벌 떠는걸요. 만약 바나베스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다면 살금살금 다가와도 금방 알아챌 텐데요. 벤자민 아저씨가 말했어요. 훌륭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누가 감히 고양이 가까이에 갈 수 있겠어요? 제가 할게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니스는 냉큼 앞으로 나섰어요. 그 이후로 니스는 오직 바나베스에게 방울을 달 생각만 했어요. 점심으로 좋은 무뿌리를 찾는 동간에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때 니스는 무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느낌은 맞았어요. 바나베스가 니스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바나베스는 갑자기 니스를 향해 덤벼들었어요. 니스는 잽싸게 달려 배수관 구멍으로 쏙 뛰어들었답니다. 그런데 니스의 발이 배수관 속에서 주르륵 미끄러졌어요. 바로 밑에는 바나베스가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니스의 발이 바나베스의 수염에 닿는 순간 니스는 배수관에 난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왔어요. 바나베스는 당황했어요. 먹이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다행히 리스는 아주 멀리 도망갔습니다. 리스는 바나베스의 목에 방울 다는 방법을 밤새 생각했어요. 그러다 아침이 되어서야 좋은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알았다. 리스는 서둘러 방울을 가지러 차고에 갔어요. 방울이 잘 울리는지 한번 확인하고는 목걸이처럼 끈에 꿰었지요. 이제 할 일은 배수관 입구에 방울 목걸이를 둘러놓고 바나베스를 목걸이 쪽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주인 아주머니는 바나베스에게 맛있는 정어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 리스는 바나베스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어리가 접시에 놓이자마자 리스는 정어리를 훔쳐 배수관 안에 숨겼어요. 그런 다음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크, 생쥐다. 바나베스가 곧바로 뛰어나왔어요. 또 너야? 리스를 알아본 바나베스는 와락 덤벼들었어요. 리스는 아슬아슬하게 도망쳤습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리스는 방울을 둘러놓은 배수관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바나베스도 리스를 뒤따라갔지요. 그랬더니 어? 이 안에 정어리가? 바나베스는 깜짝 놀랐어요. 바나베스는 정어리가 왜 거기에 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정어리로 아빠를 뻗었어요. 그 순간 리스는 배수관의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와 재빨리 바나베스의 목에 방울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깜짝 놀란 바나베스는 방울 목걸이를 빼려고 머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목걸이는 꽉 죄어들었지요. 바나베스는 정어리 맛도 못 본 채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만세! 멀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생쥐들은 소리쳤어요. 용감한 리스 최고! 생쥐들은 모두 검은 점을 가진 리스를 칭찬했어요. 그날 저녁 내내 생쥐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생쥐들은 리스를 우러러 보았어요. 아기 생쥐들은 리스처럼 보이려고 한쪽 눈 주위에 커다란 검은 점을 그렸지요. 이제 검은 점은 리스의 자랑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우리 엄마와 로봇. 나는 늘 혼자 집에 있어요. 엄마는 날마다 회사에 나가시지요. 심지어 토요일에도 나가신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늘 똑같은 내용의 편지도 놓여 있지요. 이 닦고 숙제하고 방 깨끗이 정돈하는 거 잊지 마. 사랑해 엄마가. 밥을 먹고 나면 나는 이를 닦고 숙제를 하고 방을 청소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지요. 집에는 따분하고 뻣뻣한 고양이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직접 로봇 엄마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내가 만든 로봇 엄마는 절대로 회사에 가지 않으실 거예요. 늘 나를 학교까지 바래다 주실 거예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겠지요? 로봇 엄마가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로봇 엄마는 절대로 나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나가지 않으실 거예요. 골목길에서 쫓아오는 개에게 물리지 않게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파란 신호등이 켜져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에 치이지 않게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못된 애들이 자꾸만 과자를 뺏어 먹지 못하게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 볼을 꼬집지 못하게 지켜주실 거고요. 로봇 엄마가 생기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로봇 엄마는 늘 이런 것만 해주실 거예요. 감자튀김, 피자, 팝콘, 치킨, 그리고 물론 스파게티까지. 하지만 이런 건 절대로 만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양배추찜, 생선찜, 닭찜, 감자찜, 뜨거운 야채 수프, 삶은 콩. 내 로봇 엄마는 굉장히 똑똑하실 거예요. 도형 문제도 척척 풀어주실 거예요. 나 대신 구구단도 외워주시고 나와 똑같은 글씨체로 글짓기도 해주시고 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도 뚝딱 그려주실 거예요. 로봇 엄마는 진짜 엄마처럼 좋을 거예요. 아니,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늘 내 곁에 계실 테니까요. 나 혼자 일을 닦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요. 절대로 내 방을 치우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밤 늦도록 자지 않고 공포 영화를 봐도 그냥 내버려 두실 테니까요. 절대로 나를 나무라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 나무라신다고 해도 내가 리모컨으로 로봇 엄마를 꺼버리면 그만이에요. 드디어 로봇 엄마가 완성되었어요. 내가 원했던 모습이랑 똑같아요. 어?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네요. 진짜 엄마처럼 따뜻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로봇 엄마는 진짜 엄마처럼 부드럽지 않아요. 진짜 엄마처럼 좋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진짜 엄마처럼 나를 꼭 안아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난 로봇 엄마를 부수기로 했어요. 다른 걸 만들어 보려고요. 진짜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시네요. 진짜 엄마는 오자마자 나를 안아주고 뽀뽀해 주셨어요. 진짜 엄마가 내게 물어보세요. 저게 뭐니? 내가 만든 로봇 개예요, 엄마. 마음에 드세요? 오늘의 동화, 자매의 요정과 친구. 아주 깊은 밤, 사람들에게 잠이 오는 모래가루를 뿌리고 돌아온 샌드맨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어요. 가끔 구름 사이로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기도 했지요. 샌드맨은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자 잠을 자러 갔어요. 하지만 왠지 허전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샌드맨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맞아, 난 지금 외로운 거야. 내겐 친구가 필요해. 샌드맨은 다시 침대에 누우며 내일은 꼭 친구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밤, 비행선을 타고 가는 샌드맨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샌드맨은 잠이 오는 모래가루를 뿌리며
아직 잠들지 않은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조금 뒤 잠들지 않은 한 소년과 소녀를 보게 되었답니다. 샌드맨은 먼저 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자 소년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너는 누구니? 난 샌드맨이야. 내 친구가 되어줄래? 좋아. 소녀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곧 입을 크게 벌리며 하품을 했지요. 이제부터 내 비행선을 타고 함께 여행하자. 샌드맨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멋지게... 하지만 소녀는 금세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잠이 들었잖아. 사람들은 왜 내가 가까이만 가면 잠을 잘까? 샌드맨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샌드맨은 비행선을 돌려 잠들지 않은 소녀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소녀의 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지요. 샌드맨을 본 소녀는 뛸듯이 기뻐했지만 곧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샌드맨은 또다시 잠들지 않은 누군가를 찾아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검은 안경을 쓰고 어깨에 가방을 맨 사람을 보았지요. 샌드맨은 재빨리 아래로 내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맨이에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샌드맨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깜짝 놀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은 졸린지 하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말이야, 도둑이야. 이상하게 오늘 밤은 너무 졸려. 그 사람은 말을 끝맺지도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아 잠이 들고 말았어요. 도둑이라고? 샌드맨은 깜짝 놀라 곧장 경찰을 찾으러 갔지요. 하지만 샌드맨과 같이 온 경찰 역시 너무나 졸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지요. 조금 뒤 경찰도 도둑 옆에 주저앉아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휴, 왜 이렇게 친구 찾기가 어려운 거지? 집으로 돌아온 샌드맨은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샌드맨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얼마 뒤 샌드맨은 환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사람들은 밤에 자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난 동물과 친구를 하면 될 거야. 밤에 깨어있는 동물과 말이야. 신이 난 샌드맨은 어서 다음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다음 날 밤 일을 끝낸 샌드맨은 숲으로 날아갔어요. 숲에는 낮에 잠을 잔 박쥐, 여우, 올빼미가 말똥말똥 깨어 있었지요. 샌드맨은 동물들에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를 찾고 있다는 것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끝낸 샌드맨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동물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샌드맨은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나는 친구를 갖고 싶어.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친구를 말이야.
사람들은 잠을 깨기 위해 무엇을 하지? 샌드맨은 또다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들은 잠을 깨기 위해 얼굴에 물을 뿌려. 어서 바다에 있는 동물들을 찾아가야겠어. 하루 종일 얼굴에 물을 묻히고 있으니까 잠을 자지 않을 거야. 샌드맨은 곧바로 바다를 향해 날아갔어요. 샌드맨은 바다 깊은 곳에서 돌고래를 만났어요. 조금 뒤 상어, 문어, 심지어 흰수염 고래까지 만날 수 있었지요. 샌드맨은 바다 동물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 미소를 지은 채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샌드맨은 하는 수 없이 바다 위로 올라왔어요. 샌드맨은 바닷가 바위 위에 우두커니 앉았어요. 너무나 슬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나랑 친구가 되어줄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누구도 나랑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아. 샌드맨은 슬프게 중얼거리며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닷물에 비친 달이 샌드맨을 보고 윙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샌드맨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샌드맨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주었답니다. 어떻게 달한테 가지? 너무 멀리 있잖아. 하지만 안 될 것도 없지. 샌드맨은 비행선을 타고 곧장 달을 향해 날아갔어요. 샌드맨이 달에 도착하자 달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드디어 왔구나. 내가 바라봐주기를 손꼽아 기다렸어. 정말 나를 기다렸어? 샌드맨은 못 믿겠다는 듯 물었어요. 물론이지. 나는 너에게 갈 수가 없잖아. 소리칠 수도 없고. 괜찮다면 내 친구가 되어줄래? 달이 수줍어하며 말했어요. 좋아, 나도 친구를 갖고 싶었어. 그런데 넌 내가 다가가도 졸립지 않니? 샌드맨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달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 물론 안 졸려. 난 원래 잠이 많지 않단다. 그날 이후 샌드맨과 달은 서로에게 하나뿐인 친구가 되었어요. 샌드맨은 일이 끝나는 대로 달을 찾아가 남은 하루를 보내곤 했지요. 이제 더 이상 샌드맨은 외롭지 않았어요. 물론 달도 외롭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착한 연희. 옛날에 연희라는 마음씨 고운 아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새 어머니는 연희를 미워해서 힘든 일은 모두 연희에게 시켰지요. 추운 겨울날 새 어머니가 연희를 불렀어요. 연희야, 산나무를 캐오너라. 연희는 나무를 캐러 산 속으로 갔어요. 아, 추워. 나물은 없고 온통 눈뿐이네. 연희는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가 동굴을 보았어요. 어, 저기 동굴이 있네. 조금 쉬어가야겠다. 그런데 동굴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연희가 바위에 손을 대자 스르르 옆으로 밀려갔지요. 동굴 안에는 잘생긴 버들도령이 꽃과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연희예요. 산나무를 찾다가.
버들 도량이 연희에게 말했어요. 산나물은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껏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버들잎아 연희가 왔다 하고 말하면 바위문이 저절로 열릴 거예요. 또 버들 도량은 연희에게 파란색 병을 주었어요. 이 병에 든 약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답니다. 연희는 바구니에 나물을 가득 담고 파란색 병은 품에 꼭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산나물을 보고 새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 추운 날 어디서 산나물을 캤을까? 며칠 뒤에 새 어머니는 연희에게 또 산나물을 캐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희 뒤를 살금살금 쫓아갔지요. 연희가 동굴에서 버들도령을 만나는 걸 새 어머니는 다 훔쳐보았어요. 다음 날 새 어머니는 혼자서 동굴에 가서 연희인 척 하며 버들도령을 불렀어요. 그러자 바위문이 스르르 열렸지요. 새 어머니는 버들도령을 죽이고는 푸른 들판도 불태워버렸어요. 나중에 동굴로 온 연희는 버들도령이 죽은 걸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도련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연희는 갑자기 버들도령이 준 파란색 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약을 도령에게 먹였지요. 연희 낭자, 고맙소. 나는 착한 연희 낭자를 구하러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오. 나와 같이 하늘나라로 갑시다. 연희는 버들도령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운 좋은 강아지. 따사로운 햇살 아래 귀여운 강아지 머키가 졸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벌 한 마리가 머키를 귀찮게 하고 있네요. 장난꾸러기 머키는 벌을 겁주려고 했어요. 날아다니는 벌을 향해 펄쩍 뛰기도 하고 와락 덤벼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얄미운 벌은 이리저리 잘도 도망다녀요. 결국 머키는 벌을 쫓아 채소밭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농장 앞마당까지 뛰어 들어갔지요. 꿀꿀아, 이리 와. 달리던 머키가 꿀꿀이를 불렀어요. 나랑 같이 저 벌을 쫓아가자. 헛간을 거쳐 오리들이 놀고 있는 연못을 가로질러 창고를 지나 풀숲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벌이 어디로 간 거야? 머키는 헉헉대며 꿀꿀이에게 물었어요. 친구들을 부르러 간 게 아닐까? 꿀꿀이는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아, 저기 봐! 머키는 꿀꿀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머키와 꿀꿀이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었어요. 벌떼가 꿀꿀이와 머키를 쫓아왔거든요. 풀숲을 뛰쳐나가 창고를 지나 연못을 가로질러 다시 헛간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건초더미 아래 숨어 있다가 미끄러지듯 언덕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농장 앞마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원으로 뛰어들어 안전하게 빨래 아래에 숨었답니다. 그런데 머키 이 녀석,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잔뜩 화가 난 아주머니가 머키에게 소리쳤어요.
엄마, 불쌍한 머키를 혼내지 마세요. 머키는 지금 벌떼에게 쫓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래? 벌떼를 피하다니. 머키 녀석 운이 좋았구나. 머키야, 이리 와. 좀 씻어야겠다. 결국 머키는 아주머니의 야단 대신 호수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로 샤워를 하게 되었어요. 어쩐지 벌을 쫓는 것보다 더 즐거워 보이네요. 머키는 정말 운이 좋은 강아지인 것 같아요. 오늘의 동화 미안해. 넓고 넓은 사막에 작은 선인장이 살았어요. 친구는 가끔씩 찾아오는 바람과 구름뿐이었어요. 아,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어느 날 선인장은 큰 소리로 바람을 불렀어요. 바람아, 도와줘. 벌레들이 내 몸을 간지럽혀. 선인장의 소리를 들은 바람이 휙 날아왔어요. 벌레가 어디 있니? 내가 벌레들을 날려보낼게. 선인장은 신나서 까르르 웃었어요. 아하, 재밌어라. 어, 너 거짓말했구나. 화가 난 바람은 모래바람을 훅 일으키고 가버렸어요. 다음 날 선인장은 가시를 뾰족히 세웠어요. 구름아, 구름아, 도와줘. 햇볕이 너무 뜨거워. 선인장은 이번에는 구름을 불렀어요. 구름들이 둥둥둥 때를 지어왔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햇볕을 가려줄게. 하하하, 난 햇볕을 좋아하는걸. 선인장이 깔깔 웃으며 구름을 놀렸어요. 어? 너 거짓말을 한 거야? 화가 난 구름들이 한때 모여 비구름을 만들었어요. 우뚜뚜뚜뚝,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지요. 선인장이 소나기를 맞으면서 말했어요. 아, 시원해라. 다음 날 낙타 한 마리가 껑중껑중 달려왔어요. 낙타야, 낙타야, 여기 시원한 물 있어. 어디? 어디에 물이 있는데? 낙타가 신바람이 나서 달려왔어요. 히히, 거짓말인데. 뭐라고? 에이, 못된 선인장. 화가 난 낙타가 선인장 위에 오줌을 누웠어요. 아, 뜨거! 낙타의 오줌을 뒤집어 쓴 선인장은 다시 바람을 불렀어요. 바람아, 바람아, 오줌 냄새 좀 날려보내줘. 예, 너 또 거짓말하는 거지? 바람은 들은 채도 않고 멀리 가버렸어요. 비가 내려야 내 몸이 깨끗해질 텐데. 먼지를 뒤집어 쓴 선인장이 다시 구름을 불렀어요. 구름아, 낙타 오줌 냄새 때문에 못 살겠어. 시원한 비 좀 뿌려주겠니? 난 거짓말쟁이 말은 안 믿어. 구름은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좋아, 햇볕에 오줌을 말려야겠어. 선인장은 햇볕에 몸을 내맡겼어요. 며칠이 지나도 바람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구름도 지나가지 않았지요. 치, 안 와도 좋아. 선인장은 몸을 비틀며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냈어요. 선인장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밤이면 몸을 간지리던 모래바람이 그리웠고 가끔씩 비를 몰고 와 시원하게 몸을 적셔주던 구름도 보고 싶었지요. 선인장의 몸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예, 기운을 내. 햇님이 선인장을 보고 말했어요. 저는 바람이랑 구름이 보고 싶어요. 선인장이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어요. 그때였어요. 바람이 휙휙 구름을 몰고 왔지요. 그러자 소나기가 쏴쏴 쏟아졌어요. 낙타 오줌도 씻겨 내려갔지요.
선인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가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 거짓말을 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말하며 사과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용기가 나지 않아 자꾸 숨기다 보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용서받기가 더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아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좋지요. 때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용기 내어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흰동가리 이야기. 따뜻한 물속 산호초에는 신기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유난히 겁이 많은 흰동가리들은 산호초에 나가 놀지 않고 하루 종일 말미잘 촉수 속에서만 지냈지요. 흰동가리들이 먹이를 먹으면서 말미잘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독침을 쏘는 말미잘 촉수는 흰동가리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흰동가리가 태어났어요. 아기 흰동가리는 세상에 나오면서 말했어요. 넓은 바닷속에 보러 갈 거야. 나는 평생 말미잘 안에서만 살고 싶지 않아. 아기 흰동가리는 물살을 헤치며 모험을 찾아 떠났어요. 아기 흰동가리는 유유히 헤엄치면서 파란 불가사리를 보고 산호의 날개와 팔도 보았어요. 그러다가 하늘하늘 우아하게 춤추는 갯민숭 달팽이를 보았지요. 나도 저렇게 춤출 수 있으면 좋겠어. 아기 흰동가리가 춤을 추려고 갯민숭 달팽이에게 다가갔는데 갑자기 물맛이 아주 고약했어요. 아기 흰동가리는 재빨리 헤엄쳐 갯민숭 달팽이 옆을 떠났지요. 바닷속을 헤엄치던 아기 흰동가리는 온몸이 가시로 뒤덮인 커다란 물고기가 산호를 오독오독 씹어먹는 걸 보았어요. 불쌍한 물고기야, 넌 너무 슬퍼 보여. 내가 즐겁게 해줄게. 아기 흰동가리가 깨끗하게 청소해주려고 다가가자 깜짝 놀란 가시보거가 커다란 가시공처럼 몸을 부풀렸어요. 으악! 아기 흰동가리는 가까스로 멈추어 섰어요.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구가 될 만한 물고기는 없을까? 아기 흰동가리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알록달록한 물고기가 아기 물고기들을 데리고 지나갔어요. 저도 따라가도 될까요? 알록달록한 물고기를 따라간 아기 흰동가리는 아기 물고기들과 즐겁게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알록달록한 물고기가 아기 물고기들을 산호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한참 즐거워하던 아기 흰동가리는 어리둥절해져서 주위를 살폈지요. 바로 그때 무시무시한 드래곤 피쉬가 보였어요. 드래곤 피쉬는 긴 바늘을 펄럭이며 우아하게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지요. 그러나 작은 물고기들은 춥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한 물고기가 드래곤 피쉬의 바늘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자 드래곤 피쉬는 죽은 물고기를 꿀꺽 삼키더니 유유히 사라져 버렸어요. 아기 흰동가리는 무서운 드래곤 피쉬가 나타나면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피곤해진 아기 흰동가리는 비어있는 커다란 조개에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기 흰동가리가 막 조개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조개 안에 숨어있던 개가 집게발로 공격해왔어요. 놀란 아기 흰동가리는 재빨리 도망쳤지만 꼬리를 살짝 긁히고 말았지요. 아기 흰동가리는 천천히 헤엄쳐가다가 얼음돔을 만났어요. 얼음돔의 입속에서는 파란 줄무늬 청소 물고기가 춤을 추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저건 내가 말미잘을 위해 하는 일이잖아. 아기 흰동가리는 신이나 외쳤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나 아기 흰동가리는 금방 다른 물고기를 따라갔어요. 몸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갑 오징어가 나타났거든요. 아기 흰동가리는 화려한 갑 오징어가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나도 저런 재주를 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갑자기 갑 오징어가 검은 먹물을 내뿜더니 황급히 사라져 버렸어요. 갑 오징어가 뿜어낸 먹물 사이로 물려고 달려드는 뱀장어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기 흰동가리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뱀장어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 아기 흰동가리는 이때다 싶어 재빨리 도망쳤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똑바로 헤엄칠 수가 없었지요. 뱀장어의 딱딱거리는 이빨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답니다. 그때 아기 흰동가리는 하늘하늘 펄럭이는 말미잘을 보았어요. 아기 흰동가리는 뱀장어를 피해 재빨리 말미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뒤쫓아오던 뱀장어는 말미잘 촉수가 쏜 독침에 코를 쏘이고 말았지요. 그제야 아기 흰동가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아기 흰동가리는 하루 동안 정말 멋진 모험을 했어요. 그 후 아기 흰동가리는 다른 흰동가리들을 데리고 산호초에 나가 놀았어요. 그러다 드래곤핏이나 뱀장어의 그림자라도 나타나면 서둘러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제 흰동가리들은 바닷속을 누비며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장난감 오리 저금통 돼지. 장난감 오리는 아주 빠르고 날쌌어요. 카펫 위를 가로지르며 쌩쌩 달리곤 했지요. 오리는 여러 가지 달리기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주를 하면 언제나 1등만 했어요. 오리는 가장 빠른 장난감이었지요. 소방차, 견인차, 청소차, 그 무엇도 오리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리는 가장 빠른 장난감이었으니까요. 오리는 언제나 1등만 할 뿐 꼴등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멈춰! 티모시가 외쳤어요. 너무 빨리 가고 있잖아. 하지만 오리는 티모시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신나게 달렸어요. 야호! 오리는 점점 계단 쪽으로 달려갔어요. 설마 계단을 내려가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오리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오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거든요. 오리야 조심해! 계단은 아주 가팔랐어요. 바퀴가 아니라 다리로 다니는 곳이니까요. 덜커덕 덜커덕 우르륵 쿵쾅. 오리는 그만 쾅 하고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오리는 결국 온몸이 부서져 버렸어요. 바퀴는 고칠 수도 없게 되었지요. 오리는 이제 경주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오리는 즐거웠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이제는 경주도 못하고 느릿느릿 걷기만 해야 했지요. 오리는 더 이상 가장 빠른 장난감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리가 다시 경기장에 있어요. 오리는 경기장 끝에서 깃발을 흔들며 1등으로 들어오는 친구에게 꽥꽥꽥 가장 빠른 장난감 만세 하며 기쁘게 축하하고 있답니다. 저금통 돼지는 언제나 혼자 선반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뚱뚱한 뱃속에 들어있는 티모시의 돈을 지켜주었지요. 토실토실한 늙은 돼지는 티모시가 동전을 넣을 때마다 자신이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거만해진 돼지는 다른 장난감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장난감들과 놀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돼지는 하루 종일 뚱뚱한 뱃속에 있는 달그락거리는 동전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고양이는 돼지를 툭툭 건드렸지요. 돼지는 흔들흔들 조금씩 밀리더니 그만 아래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와장창 깨져버렸답니다. 뱃속에 들어있던 동전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흩어졌어요. 이를 지켜보던 티모시는 얼른 돈을 주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부서진 돼지를 놔두고 무엇을 사러 나간 걸까요? 가엾은 돼지. 돼지는 사람들이 깨진 자기 몸을 쓸어 담아 휴지통에 버릴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티모시가 자기 몸을 붙여주기 위해 접착제를 샀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티모시와 엄마는 깨진 돼지 몸 조각을 모아 원래대로 붙여주었어요. 돼지는 기분이 한결 좋아졌지요. 하지만 무언가 어색했어요. 구멍이 너무 작아 동전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거 보세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던 돼지가 활짝 웃고 있네요. 아마도 티모시가 함께 놀아줘서 그런가 봐요. 돼지는 뱃속이 텅 비어 있어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티모시와 하는 재밌는 놀이가 동전보다 훨씬 더 좋았으니까요. 오늘도 장난감 오리와 저금통 돼지는 티모시와 함께 재미있게 놀고 있답니다.